나만의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는 민박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플래닛 평창은 전 과정 지질 전문가와 전문 촬영팀이 함께 여행과 교육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의 최상류 원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하천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약 2시간가량 역동적인 액티비티 카약 투어와 역사 지질 해설을 체험하고 플라이 낚시의 성지인 용출수 기와천 일대에서 송어 낚시까지 체험할 수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외 테이블에서 평창 밤하늘 아래 멋진 저녁 식사가 가능합니다. 인당 약 350g 소고기, 삼겹살, 닭다리살, 블랙 타이거 새우, 소세지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밥, 된장국, 반찬류, 쌈채소, 쌈장 등 완벽한 바베큐 식사를 제공해주죠. 4인 숙박이 가능한 욜로하우스는 튼튼한 원목 2층 침대 2개와 화장실도 개별로 준비되어 있어 평창 하늘 아래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무료로 제공해주는 라면에 누룽지를 넣고 알큰하게 한입 하면 이것만은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최고 하이라이트 천연기념물 260호 대한민국 유일의 탐사용 동굴인 백룡동굴 탐사. 약 60km 동강 전체 중 유일하게 허가받아 모터포트로 동굴 입구에 들어가 손때 묻지 않은 석회형 동굴을 지질학 전문가 인솔 아래 체험할 수 있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1박 2일 전 과정이 담긴 영상을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까지 해준다니, 와 대박. 플래닛 평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밑안면 마하길 41-14. 최근 새로운 건축 방법으로 주목받는 정통 컨테이너 욜로하우스에서 체크인이 진행됩니다. 객실 내부는 튼튼한 원목 2층 침대가 2개 설치되어 있어 4인이 숙박하기 적당하며 수건과 치아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에 샴푸와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으니 칫솔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짐을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플래닛 평창을 즐겨볼까요? 전용 버스를 타고 카약 투어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해 안전장비 체크와 간단한 카약 교육을 받고 동강에 들어가는데, 우와 너무 시원해요. 이야, 물에 들어가니 진짜 여행 온 느낌 납니다. 급류에 몸을 맡기며 신나게 카약을 즐겨도 좋고 물이 잔잔해지면 여유롭게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편안하게 누워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급류를 탄다고 하니까 카약이 뒤집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동강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강은 석회암 지역 특성상 강물이 지하에 수많은 동굴로 스며들고 하류에서 압력을 받아 물이 용출되는 곳입니다. 이때 물은 깨끗하게 필터링되며 동굴의 온도를 머금고 나오는데 그 온도가 평창 남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인 11도씨를 매일 유지하기 때문에 동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게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지질학 석박사 또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분들이 동강의 역사인 지질에서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단순 카약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질학적 지식까지 얻어갈 수 있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미니 플라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무지개 송어, 무지개 송어 잡을 겁니다. 계곡 전체가 용출수인 창리천에서 냉수성 어종인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손맛이 좋아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팔뚝만한 송어가 파닥 하고 잡히는데 어라? 전문가의 지도하에 플라이 낚시 체험에 필요한 낚싯대, 인공 미끼 등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더니 출출해지죠. 이제 맛있는 바베큐를 즐겨볼까요? 우선 버킷에 얼음과 물을 담아 저희가 사가지고 온 술을 넣어두면 뭔가 낭만도 있고 분위기도 살고 해외여행 온 느낌이 팍팍 나죠.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고기! 우와, 육해공 고기질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행 오는데 힘들게 음식 사고 준비하고 할 필요 없이 술과 음료만 사오면 나머지는 전부 준비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앉아서 맛있게 구워만 먹으면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고기는 인당 약 350g, 소고기, 돼지고기, 닭다리살, 블랙타이거 새우, 소세지까지 제공합니다. 아,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된장국은 매 직접 담근 강원도 전통장을 이용해 조리한 된장국으로 색이 진하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쌈채소는 사장님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사용한다고 하니 아낌없이 드시되 버려지지 않게 맛나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고기에 술까지 한잔하면서 재미있게 즐기고 다음날 아침 간단한 조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게 또 꿀입니다. 라면에 누룽지 넣고 김치랑 함께 먹는데 얼큰, 개운, 그리고 든든하게 아침을 즐길 수 있죠. 차가운 아침 산 속에서 먹는 라면이라 상상 가시죠? 든든하게 먹었으니 체크아웃하고 천연기념물 260호 백룡동굴을 즐겨볼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한 투어였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탐사용 동굴로 약 60km 동강 전체 중 유일하게 허가받아 모터포트로 동굴 입구까지 들어가 석회형 동굴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질학 전문가 인솔 아래 탐사가 진행되는데 이제껏 가봤던 전국의 동굴들은 그냥 이쁜 관광지였어요. 하지만 백룡동굴은 와 감동입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탐험, 탐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투어죠. 사람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지질학 전문가의 해설까지 들으니 개인적으로는 이제껏 경험한 국내 여행지 중 가장 뜻깊은 투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대박인 건 이 모든 프로그램을 미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창의 특별한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투어가 포함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약 투어, 플라이 낚시, 바베큐, 숙박, 백룡동굴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은 4인 기준 1인 138,000원부터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닛 평창의 한 줄평! 1박 2일 동안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완벽한 케어형 체험 교육!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